5월 하면은 저희 떠오르는 게 가정의 달이죠. 이 가정의 달에 부모님 또 그리고 자녀 그리고 친구 여러 사람을 떠올리면서 서로 음악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. 네, 일단은 두 곡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골랐고요. 엘가의 사랑의 인사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결혼식에서만 자주 듣는데 저희 수양 연주로 들으시면은 조금 아름답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될것 같아요. 그의 어머니가 알려주신 노래, 말 그대로 또 어머니, 또 부모님,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들을 수 있는 곡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today I played the solo for the Dvorak song my mother's taught me and is very special for me I think because I haven't seen my mother actually much for the last 2 years because of the pandemic so special feeling for me and I think it's a song that can bring a feeling of love for everyone's there between the children and their mothers so I think a special project for me today. 서울시향과 그리고 또 음악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, 5월에, 이 따뜻한 5월에 저희 서울시향의 음악과 함께 정말 선물 같은 그런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.